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원대학교 이병헌 교수입니다. 오늘 그 세션에 보면 저 말고 제 이후에 매우 흥미 있고 재미있는 톡이나 또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그 분들이 아주 그이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막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졸린 상황에서 제 발표를 듣게 돼서 제 발표가 무지 재미가 없거든요. 아무튼 적당히 좀 쉬시면서 그냥 가끔 졸면서 제 발표는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가 이 KR 렛 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그 역사 내지는 그 생태계의 발전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게 된게좀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벤처기업의 발전 과정은 사실은 그 기술적 인프라라고 할수 있는 인터넷의 발전, 기술적 발전과 그다음에 인터넷의 어떤 보급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 거의 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 속에서 진화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가요? 내리는 게? 우선 그러니까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들의 어떤 하청을 통해서 대기업에다가 뭔가 대기업이 직접 하기 곤란한 하거나 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그런 그 부품의 어떤 조립이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그 하청기업 위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80년대 중반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80년대 중반 들어서서 큰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그 씨앗들이 싹 트게 되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삼보 컴퓨터, 뭐 큐닉스, 그다음에 뭐 비트 컴퓨터, 미래산업, 메디슨 이런 회사들이 1980년대 중반에 출현하게 됩니다. 대부분 카이스트와 그다음에 서울대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한 기업들이고요. 이들 기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일컬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우리가 이제 벤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벤처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초기에는 이걸 뭐 모험기업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해서 쓰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군이 형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1981년 전산학과에서 이 카이스트의 전산학과가 아마 국내 공대 중에서는 아마 처음 전산학과를 만들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처음 1호 박사였던 그 이범천 박사께서 후배들 4명을 꼬셔가지고 큐닉스라는 회사를 조그만 그 골방에서 창업을 해서 그 회사가 이제 97년에 부도는 맞았지만 아무튼 그 96년 전체 매출, 연매출 1,300억까지 큰 그런 회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우리나라 벤처기업계의 뭐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민화 박사께서 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고요. 초기에 그 벤처기업 협회장도 맡았었던 그 장홍순 전자공학 88년에 터보테크라는 회사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보면 그 전산학부 출신들, 특히 뭐 최근에도 계속 왕성하게 그 활동하고 계시는 장병규 의장 같은 경우에도 96년에 네오이즈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네이버를 창업하신 이혜진 의장님이나 또는 김영달 대표님도 이 1990년대에 카이스트의 전산학부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요. 저도 뭐 이 90년대에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꼽아보면. 공부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그 카이스트의 분위기가 사실은 외국 저널에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하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사실은 뭐 창업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뭐 인터넷에 대해서 솔직히 일반 학생들은 그걸 즐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재밌는 도구를. 그러니까 대부분 다 논문 읽고 실험하고 논문 쓰고 하는데 이제 빠져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려고 또는 뭐 박사가 되려고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분들만이 대부분 다 이제 놀다가 창업을 했고 그래서 크게 성공했던 그런 기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그 창업했던 분들이 91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기업인 동호회라는 것을 그 장웅순 박사하고 이민화 박사, 그 다음에 이범천 박사님, 요 세 분 주도로 해서, 만듭니다. 그게 그 이른바 이제 과기회라고 하는 모임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벤처기업 협회의 그 모태가 되는 그런 그 조직입니다. 벌써 저한테 20분이 주어졌는데 지금 한 8분 썼죠. 빨리 가겠어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또 카이스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창업 보육 센터라는 거. 지금은 뭐 민간에서 하는 뭐 그 아까 우리 그 디캠프라든지 이런 민간의 창업보육 시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가 창업보육 시설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그거에 그 가장 최초의 설립도 94년에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TBI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뭐 이런 개념으로 처음 그때 아마 그거를 제가 보기에 그때 그 저는 이제 경영학과에 있었는데 경영학과에 그 배종태 교수께서 막 그 계획서를 만드는 걸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카이스트 출신들이 그 이후에 이제 보면 2000년대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분야가 과거에는 주로 전자공학과나 또는 전산과 중심의 창업에서 생물학이라든지 물리학 기반으로 하는 그런 창업들로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됐고요. 또 특히 그 카이스트 출신들의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투자자로 진출한 그런 그 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인터넷의 발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서 그 카이스트의 그 초창기 벤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은 그 초음파 진단기라든지 무슨 자동화 설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품이라든지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산화할 거냐 하는 그런 비즈니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B2B 비즈니스고 기존의 대기업들하고 하는 비즈니스였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실은 아직 요때 당시에 창업된 기업들은 최근에 그 창업하는 스타트업들하고는 훨씬 문화적으로도 보면 대기업의 어떤 기존 문화하고 비슷한 문화를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벤처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96년, 7년이 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하나로통신 제가 그 일기 그 공채 사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막 이제 그 ADSL이라고 하는 그 초고속 인터넷을 우리가 98년, 99년 이렇게 막 세계 최초로 뭐 대규모로 투자를 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른바 이제 제1차 벤처 붐을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형성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하는 인터넷 응용 서비스들
뭐 그중에 이제 지금 대표적인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창업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벤처 버블이 갑자기 이제 꺼지게 되고 특히 뭐 미국의 그 9.11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벤처 투자가 크게 위축이 되고 나스닥이나 또는 코스닥도 크게 붕괴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벤처 기업들이 좀 그 투자를 회복하고 르네상스 시기에 접어든 게 뭐냐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근데 마침 또 그때가 뭐냐면 이른바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른바 이제 카카오라든지 우아한 형제들의 그 배달의 민족 서비스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른바 그래서 2000년, 10년대 이후에 여기를 모바일 벤처 기업들의 어떤 전성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유니콘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순수한 그 인터넷 서비스 온리 기업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이런 기업들,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기, 여기를 이제 유니콘 벤처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벤처 생태계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망하고 같이 발전을 해 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평가를 해 보면 여러 그 제놈이라든지 여러 그 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한 뭐 한 등수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등, 6등 요 정도 평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도시 단위로 평가를 했을 때 한 전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는 생태계니까요. 물론 이러한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인터넷의 발전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과거부터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벤처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그 정책이라든지 제도적인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성을 해왔다는 거고요. 특히 그 198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KTDC 그게 이제 KTB 네트워크스를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아주 IB가 아마 이 KTDC의 그 전신일 텐데요. 그걸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고요. 특히 그 86년에 이제 그 신기술 금융 지원법이라든지 창업기업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술 보증기금과 그 다음에 민간의 벤처 그 창업 투자 회사들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그 1차 벤처 붐 시기에 그 벤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법적 토대가 됐고 특히 또 코스닥 시장이 1996년에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1997년에 이제 벤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벤처 기업들 지원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만든 것이 제1차 벤처 붐을 형성한 그런 제도적인 토대가 됐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벤처 기업 협회라는 것이 이제 정식으로 95년에 우리나라에서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창업에 참여했던 초기 멤버들 기업들이 대부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과기회 출신 멤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그 1차 벤처 붐이 상당히 그 짧은 시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뭐 한 1년 전후쯤 될까 하는 그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갑자기 이제 버블이 붕괴를 하는데 2000년 3월 달 코스닥 지수가 2800선이었던 것이 2000년 말이 되면은 525선으로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10개월 만에, 불과 10개월 만에 주가 지수가 5분의 1로 추락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그 벤처 빙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절이 오는데 이 당시에는 또 한편에서는 정부에서도 그 이전에 이 코스닥이 이렇게 그 폭락을 하면서 그 안에서 크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벤처 기업 건전화 대책 이런 명목의 그런 그 정책들을 많이 내놓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3차 그 모바일 벤처 기업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책적으로 추진이 된 게 2012년에 이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함으로 해서 벤처 기업들이 좀 더 그 창업하는 데 있어서의 그 위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활성화돼서 추진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팁스라고 하는 기술 창업 기업들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게 1913년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주도의 성장 사다리 펀드가 13년에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제 3차 그 3세대 벤처 기업 육성의 어떤 토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러한 그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보면은 초기에는 주로 이제 이런 그 창업 보육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부 주도로 주로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런 그 마루 180이라든지 그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에서 거기 오늘 김영 대표님도 오셨고 그 디캠프 프론트원 그러니까 이런 그 민간의 창업 지원 시설들의 이제 역할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제가 이제 그 일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우선은 이 벤처 기업 투자 풀을 늘리기 위해서 모태 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를 크게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 금융 기관들에 대해서는 대표 이사의 연대 보증도 이제 다 폐지를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그리고 2001년 이때쯤 되면 이제 그 제1차 벤처 붐이었던 2000년 전후 시기 이상으로 벤처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이제 회복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제1차 벤처 붐 당시 우리 벤처 생태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하고 최근의 지표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우선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비하면 2000년 초반하고 지금 화폐 가치가 좀 달라진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거 고려하더라도 과거에는 벤처 캐피탈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할 때 3억, 5억 이 정도 투자했고 10억 이상 투자하려면 손을 굉장히 떨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가 대부분 뭐 최소 우리는 30억 이상 돼야 투자를 하지 10억, 20억 투자는 우리 너무 잔돈이라 푼돈이라 안 하겠다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부 그 리딩 벤처 캐피탈들이 운영하는 그 전체 자산 규모가 1조 이상이 된 그런 벤처 캐피탈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벤처 업계의 그 투자 규모나 또는 그에 따라서 이제 유니콘 기업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비즈니스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모델이 벤처 기업 1차 벤처 붐 때 주로 닷컴 기업들, 인터넷 서비스 중심의 기업들이었다면 지금은 뭐냐면 바이오 의료라든지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 플러스 오프라인에 있는 다양한 기술이나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 모델로 다각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벤처 기업가들의 실력이 저는 1세대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 많은 경험이라든지 국제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이 한 그 거의 1%대이고 잘못하면 과거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과 같이 마이너스 잠재 성장률이 될 수도 있는 축소 경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실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금보다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앞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세계 지금 한 5, 6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생태계 뭐 이런 생태계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특히 정부가 좀 더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투자하는 역할.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 97년 당시 우리나라가 96년, 97년 당시 인터넷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먼저 과감하게 투자해서 보급했던 것과 같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벤처 생태계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도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정부의 투자가 이런 인재 육성에 좀 더 많은 그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민간들은 그러한 그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화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또는 그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